이번에는 후지필름 XM1의 수동 초점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점 모드에서 매뉴얼 수동 초점을 선택을 하면 AF 어시스트의 표준 또는 초점 피크 알러트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 상태에서는 초점링을 통해서 AF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는데요. 서브 커맨드 자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확대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동으로 확대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MF 어시스트의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 기능은 피사체와 초점이 맞는 부분에 미세한 흰색과 검정색 띠를 두르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로 좀더 정확하게 피사체가 초점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 커맨드 다이얼로 초점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자식 초점 방식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렌즈에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초점 촬영거리 바를 통해서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그런 촬영을 방식으로도 MF 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